걸렸다! 공작해! 이런 책 함정이잖아! 엽섭을 성공으로 이끈 조조는 한숨에 승기를 잡아 연주성을 탈환했다. 여파는 또 패배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단 말이야.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용기와 힘이 있는데 왜 늘 마지막에 하늘이 날 버리느냐 말이야. 장군, 하늘이 장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장군이 하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내 충고를 조금만 귀담아 들으셨더라도 이렇게 패하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오, 진군. 나는 조조를 이기고 싶습니다. 장군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보여 조조를 보기 좋게 꺾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죽게 하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장군, 아직 길은 있으니까 잠자코 나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려는 거요? 서주입니다. 서주. 형님, 사람이 일어난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형님 말씀대로 서주를 모른 척 내버려 뒀었다면 지금쯤 그 형님은 태소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좋은 것도 다 내 덕분입니다. 아셨죠, 형님? 그래, 알았네, 알았어. 아우 말이 맞았어. 알아주시니까 고맙네요. 여화, 행복하오? 네. 10년 동안 꿈꿔온 일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다니. 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 두려워요. 마치 꿈처럼 말해요. 꿈이라니 무슨. 지금 내가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여화, 잘 들으시오. 난 서주성 태수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오. 넓은 대지 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이오. 제 이름은 진궁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여포 장군을 태수님 휘하에 두어주시길 청합니다. 조조와 싸우면서 모든 군사와 말을 잃었습니다. 염치없는 청입니다만 부탁이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대들의 의기는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조조에게 패한 뒤 우리에게 의지하려고 찾아왔다고 할 때 저 여파를 받아주었다가는 조조하고 원한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동감입니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내쫓는 게 어떨는지요. 호랭관에서 싸울 때 그때 끝장을 내줬어야 하는 건데 제가 가서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장비야, 잠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야.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큰형님은 마음이 넓고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야. 결국 유비는 소패에 있는 외성 하나를 여포에게 내주고 그를 후하게 대접했다. 이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조정 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권력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내던 헌재가
비밀리에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수도 장안을 탈출해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인 조조의 보호를 받으려고 조조를 찾아갔다. 조조는 즉각 헌제를 맞아들이고 새로운 수도를 허창에다 정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헌제의 신임으로도 대장군의 지위에 올랐고 일약 수많은 군웅호족들 중 최고의 자리에 섰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서주의 유비 현덕이다. 내 부친의 원수인 도겸의 후계자 자리에 꿰차고 서주 태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게 청을 들이대다 오갈 데 없게 된 여포에게 성까지 하나 내주지 않았냔 말이다. 조만간에 폐하의 칙령을 받아 서주를 칠까 하는데 어떻소? 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남양태수 원수는 낙약을 함락할 때 황실의 옥새를 선에 넣고는 자기가 황제라고 떠들고 다니며 장강 유역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솔하게 군사를 이랬다가는 원술이 그 틈을 타서 단반에 이 허창까지 밀고 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서주를 공략할 방법은 그것 말고 또 좋은 책략이 있습니다. 어허? 구호탈랑이라는 책략. 구호탈랑이라? 그러니까 호랑이를 쫓아서 이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구호탈랑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선 폐하의 칙령을 받아서 서주의 유비에게 원수를 도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유비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고지식해서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서주는 비게 되겠지요. 그걸 보고 여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흑심을 품고 유비를 배반할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서주를 책임지고 지키기로 했다. 제일 경계해야 할 적은 방심하는 것이다. 알겠나? 특히 술은 안 된다. 내가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잘 알아. 조폐여, 내일 해가 뜨는 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술을 쏟아버려라. 예. 예, 냄새 좋고. 잠깐 마지막으로 한 잔만 다오. 예, 여기. 예, 한 잔 더. 예. 아니, 왜 늘 그래? 원래 먹은 얼굴 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마셔보지 그래. 어, 조피어 한 잔 줄까? 술을 버리라고 명을 내린 사람은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이거 좀 마신다고 뭐 어때서 그래? 자네도 한 잔 마셔. 자자, 마시라고. 어,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뭐시? 예, 난 이곳의 총사령관이야. 내 명령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치지 못하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 마. 이제 이 나쁜 녀석. 잡으십시오. 이 나쁜 비라막을. 난 도겸 선생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개망나니 같은 녀석한테 모욕을 받으면서 참아야만 하더니. 장군님 어디로 가십니까? 진공 저걸 보시오. 좀. 나는 여포다. 장비장군께 인사차 들렸다. 성문을 열어라. 공격! 장군 큰일 났소이다. 장군 왜 이렇게 시끄럽소? 여포가 배신하고 성을 공격합니다. 여포가? 이 녀석아! 장군 이미 늦었어요. 저는 여기나마 이곳을 지킬 테니까 장군. 장군은 어서 이리 유비 태수님께 알려주시오. 어서요. 내가 왜 술을 마셔가지고. 땅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유비를 치고 와야 한다. 알았나 장녀? 왜 그러나 장녀? 겁이 나서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비태수는 장군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어찌 장수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멋이! 지금 네가 나한테 설교를 하겠다는 거냐? 멋이냐? 이런 겁쟁이 같은 이라니! 진정하시죠! 중요한 시기에 내분이라니 큰일 날 일입니다. 장군도 어지간하오. 친구도 돌아서면 적이 되는 이 난세에서 의리만 따지다가는 평생 시골에서 썩고 말 거요. 그리고 의리를 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온 여포 장군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장수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의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장수가 한번 모시기로 한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지금 곧 유비를 치러 떠나겠습니다. 멍청한 녀석. 의리 같은 걸 아무리 떠들어대면 뭘 하나. 여포라는 사람은 신의를 말하는 장녀의 심정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죄는 아우한테 있지만 그걸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다. 너무 상심하지 마. 형수님과 어머님은 어디로 모셨느냐? 그게 하도 급해서. 두 분을 서주성에 버려두고 왔단 말이냐? 절 죽여주십시오. 큰형님, 형님, 원성은 아우가 목숨을 끊어 용서를 빌 테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짓이냐, 장비? 본에서 맺은 결의를 잊었나? 우리 의형제들은 비록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천지신명 앞에서 굳게 약속하지 않았나? 그 약속을 어기겠다는 말이냐? 형님, 여호와도 잘 참아줄 거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참고 기다려줄 것이다. 관우도 두 번 다시 여호와의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잘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원수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주에서 일어난 일을 벌써 소문으로 듣고 단숨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총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관우? 본거지인 서주를 일거수란 이기지 못합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좋다. 퇴각 명령을 내려라. 여기 대수. 대수가 오길 기다렸어. 나는 여포 장군 휘하에 있는 장녀라는 장수요. 서주성은 이미 우리 군대의 손에 함락됐어. 여기서 일절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항복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 대답을 해주시오. 장녀라는 장수에 대해 듣기로는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고 장수로서의 용맹 또한 뛰어나 문무양쪽에서 탁월한 호벌이라고 알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여포의 명령으로 우리를 기다려 항복을 받으려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비록 주인의 명령이라고는 하나 사람의 의뢰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 그대는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이오. 원한다면 이 관우가 상대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대가 결정하시오. 물러서라. 어서 지나가십시오. 오늘 싸움터에서 다시 만납시다. 원술에게 쫓긴 유비의 군대는 이미 여포의 손에 넘어간 서주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원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로 갔다. 천하를 제패하려던 우리의 뜻은 군사도 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언젠간 우리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군사와 동지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포에게 당하고 오갈 데 없어 내 앞에 무릎을 꿇다니 저 녀석은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나 보지. 순옥, 그대 생각은 어떤가? 예, 제가 보기에는 유비 현덕이란 인물은 세상에 보기 드문 걸출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렁뱅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대장군님께 재앙을 가져다 줄 위인이옵니다. 죽이자는 말인가? 과까 그대는? 죽여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장군께서는 적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우군을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때입니다. 유비 현덕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 조조는 유비를 자기 밑에 두고 서주의 여포를 견제하는 한편 남양의 원수를 토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두 군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양자강을 끼고 있는 각지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제갈공명 일가가 이주에 살고 있던 남창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이 강을 따라 내려가서 오나라로 들어갈 생각이다. 오는 새로이 생긴 나라라서 아마 관리 자리를 얻기가 쉬울 거야. 너는 이 강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형주의 수도인 익양으로 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 아무 생각 말고 학문만 닦도록 해라. 아니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단 말이야, 형? 나는 장남의 도리를 다해서 어머니를 모실 것이나 너인 학문을 닦아야지. 언젠가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응? 균을 잘 돌봐줘라. 그래, 형.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너희들도 잘 가거라. 저, 어머니, 가시죠. 어머니. 엄마! 얘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어머니도요. 양아! 학문 많이 닦아야 한다! 균아, 형이 그랬잖아. 이제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학문밖에 없다. 원수를 증원해서 멀리 쫓아낸 조조는 전열을 정비해 이번엔 여포를 포벌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자 여포는 서주성을 떠나 식량과 군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비성을 습격하고 조조의 군대를 기다렸다.